충북 제천시 제천역과 의림지 수변 무대 앞에 있는 이 귀여운 커피컵 모양의 물체. 어떤 건지 감이 오세요? 바로 충북 제천시가 길거리에 설치한 일회용 커피컵 분리수거함인데요. 이 쓰레기통이 놀라운 건 바로 한 개 가격이 무려 780만 원, 1560만 원의 예산으로 두 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금으로 만들었나? 쓰레기통이 무슨 780만 원이나 해.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건가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분리수거함 내부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파란색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들어있었고요. 빨대와 컵을 따로 버릴 수 있게 트입구는 분리돼 있었지만 내부 공기엔 함께 담기도록 설계돼 있어요. 아니 왜 그런 거지? 심지어 수거함 겉면에는 플라스틱 페트컵이라는 문구만 새겨져 있을 뿐 이게 무슨 용도인지 안내 표시조차 없는데요. 결국 일반 쓰레기통을 780만 원이나 주고 갖다 놓은 셈이 된 거죠. 가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며 집행부를 탓했고 제천시는 의회에서 보낸 제안에 충실했다며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소형차 가격과 맞먹는 1560만 원짜리 쓰레기통. 이 가격 알고 나니까 쓰레기 넣기가 좀 부담스럽겠네요. 뉴트로 감성 가득 담아 컴백한 진로이즈백. 두 달 사이 천만 병 넘게 팔릴 만큼 인기몰이 중인데요. 그런데 진로이즈백의 공병 200만 개가 경쟁사인 롯데주류 창고에 쌓인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진로이즈백의 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주하면 이 녹색 병을 떠올리잖아요. 이건 환경부와 주류업체가 소주병의 색과 모양을 통일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소주병은 보통 7번에서 8번의 재사용이 가능한데요. 회수한 빈병을 세척해 각 업체에 라벨을 붙여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이체진로의 하늘색 소주병이 딱 등장해 협약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공병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이체진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 롯데주류의 청아를 포함해 다른 업체도 모양이 다른 병을 출시하고 있지 않냐고 억울해했고요. 롯데는 청아는 소주가 아니라 청주라서 협약에 관련되지 않는다. 업계 1위인 하이체진로가 자율협약을 깨면 제도 자체가 흔들린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팽팽한 싸움에 환경부도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요. 자율협약인 만큼 제재할 수가 없어서 원활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조율해보겠다는데 소주계의 양대산맥인 두 회사의 소주병 전쟁 윈윈으로 끝날 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 집회,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 계속되는 집회에 이젠 참가자 수를 두고도 양측이 경쟁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광화문 집회 현장 사진이 조작됐다는 한 누리꾼의 제보.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사진 아래 부분이 한 줄 더 겹쳐져 있습니다. 마치 복부 탄 것 마냥 한 사진에 똑같은 사람 두 명이 보이는 거죠. 네티즌들은 이거 집회 참가자 수를 더 많게 보이려고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문제는 일부 인터넷 매체가 연합뉴스가 제공한 이 문제의 사진을 똑같이 실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는 사진 전송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며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요. 데이터 오류인데 왜 이미지가 깨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만 겹쳐지냐며 논란은 더 가열됐습니다. 집회 인원이 부풀려졌다? 아니다! 말도 많은데 이제 보도된 사진마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하나요? 여러분 갑자기 주말부터 추워졌어요. 겉옷 꼭 챙기시고요. 감기 안 걸리게 조심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